저만 해커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광고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저만 붙었어요. 진짜 다 떨어졌어요. 싸그리 다. 저는 올해 44이고요. 이름은 최영수. 지금 뭐 회사 다니고 있고요. 직장 생활 하고 이러다 보면 솔직히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게 맘처럼 잘 안 돼요. 이걸 내가 하루에 꼭 몇 시간을 집에 와서 2시간 공부하겠다, 3시간 공부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MP3 파일로도 이렇게 강의를 해서 해주시더라고요. 화면을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뭐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있을 때나 근무 시간 중에도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음악 듣듯이 이렇게 계속 들었거든요. 그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. 이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들이. 그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게 되더라고요.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잘 안 외워지던 부분들도 이제 나 분명히 외운 적 없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게 되는 거예요. 저 시작하고 나서 제 주변에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시작했는 애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저만 해커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광고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저만 붙었어요. 진짜 다 떨어졌어요. 싸그리 다.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교재 보면서 공부했던 방법들을 이제 얘기해 줬거든요. 이렇게 하면 된다. 암만 해도 뭐 60점 넘는다. 제가 보기에도 어렵게 생겼어요. 그 교재가 너무 복잡해. 내용이 이게 무슨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도 아닌데 교재는 여기가 보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그게 너무 깔끔해요. 그 내용이. 그리고 딱 중요한 내용만. 그러니까 이것만 마스터를 하면 어떻게 나와도 65점 이상은 나온다. 근데는 좀 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, 교수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. 다 재밌으셨는데 정말로 굳이 딱 한 분만 꼽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종민 교수님 거를 너무 재밌게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진짜 장난치듯이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나중에는 진짜 그분 하시는 농담을 다 외웠다니까요. 저처럼 좀 공부를 오래 안 하고 책을 안 본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안 지겹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세법 강성규 교수님 거 15분에 시험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. 문제를 푸는데 어디선가 다 봤는 듯한 내용들 이거 어디서 봤는데? 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세법을 되게 잘 맞았어요. 점수를.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는 공부가 아니다. 그래서 제가 합격 슬기에도 적어놨던 게 포기만 안 하시고 끝까지 계속 보시면 사람마다 시간이 좀 틀리겠지만 이거 할 만한데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.